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D단계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드디어 D단계로 올라갑니다. 그쵸? 일단, 민주가 C에 24를 오늘 맞췄으니까, 아, 13이 아니고 너 17이야. C에 17. X 가세요. 선생님이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쪽지 보내놨고요. 오케이. 24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새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 민주. 좀 어려웠던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아쉬웠습니까? 와우. 달려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milk. 다음. Do you like milk?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상대방한테 뭐 똑같이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Yes, I do. 그렇지. 오. Yes, I do. 오케이. Yes, I like milk.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랬더니, Yes, I do. Yes. I like Yes. 와우. Yes, I do. I like salad too. 와우, 막 달리네요. 그 다음에, 난 초콜릿이 좋은데 너도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쓰기 연습할 때 좀, 짜증나지 않고 짜증나거나 귀찮지 않았나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랬더니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Very good. 자, 초콜릿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소리가 초, 코, 그다음에 여기가 어려운데 A가 E 소리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 E 소리 난 거예요. 원래 A가 아닌 네 가지 소리 에이, 에, 아, 어, 중에 이는 없잖아.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이가 된 거예요. 초콜릿. 뭐, 어라고 봐도 돼.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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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고,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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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밀크는 쓰기 쉬울 거고, 뭐. 그 다음에 샐러드는 샐러드 쓰면 되겠죠. 샐러드. 그렇죠. 샐러드 씁니다. 샐러드. A가 두번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적 있죠. A, E, I, O, U가 한 단어 안에 두개 이상 나오면 한 번은 센 소리, 한 번은 힘 빠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된 거고, 에된 거고, 얘는 힘 빠졌으니까, 어. 그래서 샐러드. 됐습니까? 예, 어른들 중에는 살아다 살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살아다란 말 들어봤어요? 살아다? 어우, 옛날 분들 안 계시는 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like의 뜻은 좋아하다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그렇죠. 이거 척척 나오네.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not을 넣거나 또는 묻는 말 만들 때 순서를 바꿀 때 쓰죠. 오케이. You like milk의 뜻은 뭐였는데?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 아니죠. You like milk의 뜻은 너는 우유를 좋아한 다죠. I like가 나는 좋아한다면 you like는 넌 좋아한다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우유를 좋아하니라고 뭐 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like 속에 요거 보여요? 숨어 있던 거 여기 얘가 요로 평 나온 거예요. Do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 Are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잖아, 그렇지? 하듯이 do you 해서 묻는 말. 하다시가 들어 있을 때는 Are you 하는 게 아니고 do you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꺼내 쓰는 거야. do you 먹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do가 나왔죠. 이게 뭐 대신 온 거냐면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do라고 했으니까 하다시 대신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온 거야? Yes, I like milk. 길잖아 이거. 그러니까 Yes, I like milk 이래도 되는데 아, 나 귀찮아 할 때는 Yes, I do. 하다시 대신에 왔다. 하다시. Like milk의 뜻이 우유를 좋아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긴거 대신에 이렇게 짧은 거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쭉쭉쭉쭉 다 됐고요. 자, 여기 보면 뭐, Do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좋아하니? 그랬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그렇죠.
됩니까? 자, do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뭐랑 뭐랑 합쳐진 거다? do하고 not. do하고 not하고 이 두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났냐? 자, 나는 좋아한다는 뭔데? I like.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는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두랑 합쳐져서 I don't를 만들고 나서 하다시가 오는 거예요. 이래야지 좋아. I not like가 아니고 I don't like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Very good. Excellent. 네, 그래서 민준 선생님이 전번에 설명해 준 걸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실력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